와, 이거 뭐야? 재밌겠다. 이게 재밌겠다. 다음 미스터리는 윤태훈 어린이 화장지 강화 사건 종결 내주세요. 벌 받아야 합니다. 아니야, 그거 우리 엄마가 신고해가지고 소방대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다 꺼주셨어. 크게 불안 났어. 미스터리로 남은 육군 영구 미제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7년이었습니다. 1월 3일 밤 10시 50분경 위병소의 소령 계급장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초병들이 수화를 건네기 전 자신은 군단 백소령이라고 말한 뒤 초병들에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백소령은 자기가 암구호를 잊었다고 말하면서 소초로 들어갔습니다. 소초 안에서도 사병 한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백소령에게 경례를 한 소리를 듣고 소초장 남정훈 소위가 경례 소리를 합니다. 나가서 백소령에게 경례를 하면서 맞이했다. 뭔 말이야? 잠깐만. 소초 안에서도 사병 한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이 백소령에게 군단 백소령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 소령의 군복을 입고 있었고 이 백소령에게 경례를 하는 소리를 듣고 소초장 남정훈 소위는 나가서 백소령에게 경례를 하면서 맞이했다. 그때 추운데 고생이 많다. 최근에 군단으로 전입온 백소령이다. 지형 숙지를 위해 순찰 나왔다. 라고 말을 한 뒤, 이소초에 있었던 남소희는 인삼차를 대접했다. 남소희는 소초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다. 백소령은 행복 아닌 도상사를 아느냐며, 살고지 소초가 오른쪽에 있느냐, 용두리 포구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었다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뉴스에 나오는 이 장면, 다음날 방송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간첩이 자 출몰하는 지역인이 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소희는 부소초장의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빌려줬습니다. 백소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K2야? 야, 우리 때 이런 거안 썼지. 우리 때 M16 아니었어? 그리고 남소희는 후 반야 근무 끝나고 같이 순찰 돌겠습니다. 백소령은 됐어, 그럴 필요 없어. 병사들이랑 같이 투입해. 라고 말한 뒤 소초에서 백소령은 총과 실탄 30발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대장이 본부에서 소초로 순찰을 왔을 때 남소희가 그 일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중대장은 군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백소령은 특정사 소속의 인물이라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와 특전사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으며, 상급 부대도 아닌데 방문할 일조차 없었던 것이죠. 진짜 백소령의 알리바이를 알아보니, 해당 부대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특전사 부대에 말이죠. 그날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남소희가 본 인산차기를 토대로 주변 일대 경찰들까지 나서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키는 175에서 180 정도로 되는 경상도 말투를 쓰는 40대 남자의 이 몽타주. 끝내 경찰들까지 나서봤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성의 한 군부대 자칭 백소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암호를 까먹었다며 들여보내달라 하여 들여보내주었더니 K2 하나와 그리고 한 K2 한정과 그리고 30발을 총알을 얻고 나서 내가 좀 순찰 좀 돌고 오겠다고 얘기한 뒤 다시 안 나타난 사건이었죠. 이 총기를 털린 것을 확인하고 관련 인물들 총 빌려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가지. 근데 웃긴 건 아직까지도 범인은커녕 총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 신원 미상자에게 총기를 넘겨준 소초장 남소희는 상대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 짐작되어 무죄 판결을 받긴 했다고 합니다. 육군교도소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뭐 간첩이 아니었냐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다고. 예. 네. 예? 네? 짐작이요? 짐작 아니야? 짐작. 기망당한 것이 이제 짐작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맞잖아. 맞아요. 현재까지는 간첩이 아니냐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총기를 사용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간첩이 맞았다면 군대 조력자의 존재 여부가 의문점이다. 군내 조력자의 존재 여부가. 또한 범행 목적, 과정, 복귀 방법에 대한 추가적 추리까지 필요하다. 어허. 야, 이게 미제 사건이라고? 원래 군대 군인들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 또 계급장 딱 보니까 그냥 군복도 우리나라 군복 입고 있고 하니까 보니까는 이제 딱 그건 거지. 근데 이건 간첩일 수밖에 없다. 군복은 어디서 훔쳤겠어? 백소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뭐 얘기를 했겠지. 어? 우리 부대에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아 잠깐만, 백소령 이 사람 진짜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지. 잠깐만. 진짜 있는 사람이었고. 진짜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었고. 간첩이 맞는 거지, 그러면. 백소령을 딱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총이랑 총알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치, 간첩밖에 답이 없는 거지. 93년도면은 간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간첩 맞네. 약간 좀. 백소령 신장은 어찌 알았을까, 저 간첩은? 그니까, 나도 그게 되게 신기해. 지금이 제일 많다고? 간첩이? 간첩이 어딨어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니들이 봤어? 또 우긴다. 간첩이 어딨어? 간첩이 어딨냐고 임마. 간첩이 어딨어? 간첩이 이 세상에. 아, 뭐 있기는 있겠지. 아주 소수로. 아주 소수로 있긴 있기야 있겠지. 야, 졸려. 왜 이렇게 졸리냐? 흑인 단첩 보셨나요? 흑인 간첩이래. 흑인은 귀신에 한해서만 있는 얘기야. 내 논리야. 흑인 귀신설. 흑인 귀신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귀신은 없다라는 논리. 가장 맞는 논리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통받은 민족이 흑인인데. 그러기도 하고 흑인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서양 서구권 그 어디에서도 흑인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귀신은 없다. 신도 없고 귀신도 없고 오로지 외계인만 존재할 뿐이다. 인간은 실패작이야. 세포 분열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고도화된 지능 갖게 된 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고작 우리는 여기서 조금 아주 찔끔찔끔 더 나아가는 과학 문명?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을 거야. 이제 거의 우리의 과학기술은 내가 봤을 땐 한 90% 왔어. 대체적인 어떤 그런 소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젠 더 이상은 안 돼. 전기차도 이제 다 나왔고 할 무렵에. 그래도 나르는 자동차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들고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환경 걱정이나 하고 살아가다니 너무나도 나약하다 인간이라는 게. 탈모약도 못 만들고. 인간은 실패했어. 애초에 이번 지구 인간 스토리는 실패했어. 이제 외계인이 이제 새로운 캐릭 이제 이거 삭제하고 이제 새 캐릭 만들겠지. 그때 되면 조금 더 고도화된 지능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지능을 가진 실험체가 나왔으면 좋겠구만. 내가 살았던 과거 시간대에 다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고. 아니야, 지구는 계속 리셋된다니까. 리셋하면 그만이야. 지구는 계속 리셋되는 거야. 알잖아. 그럼 외계인은 언제 우리나라를 왔다 간 거야? 진짜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관심 없는 실패한 생명체들일 뿐이야. 빨리 멸망하길 바라고 있지. 빨리 멸망해야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또 써나갈 테니까. 우리도 지구에 어떤 흔적을 좀 그래도 남기면 좋을 텐데. 맞지? 벽화라든지 이런 대로. 그래야 다음 지구 리셋됐을 때 다 지워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아이 석상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런 것들, 다음 세대의 어떤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의 흔적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또 미스테리가 돼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럼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신계인님 남자로서 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왕이면 이쁘게요. 남자?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일찍 방종해서 재정비하자. 모아이 결론 났어?
우리 선조가 외계인이니까 우리도 외계인인 거야? 그러면 그 게임도 말이 되네. 모아의 석상 결론 났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인류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탈모될지라도. 뭔 소리야?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건데. 아니 아직 나올 과학 기술 한참 남았고 인간의 가능성은 아직 무한해. 응 아니야. 과학 기술 이제 더뎌졌어. 아직 달도 못 아직 외계 아직 지구 아직 우주도 못 벗어 아직 지구도 많이 못 벗어나는 게 하찮은 인간이야. 우리는 실패했어. 과학 기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결론 안 나왔네. 모아이 석상의 제작 운반 방법은 존재 이유는 아직도 호기심의 대상이라고. 이스터 섬에는 나무는 물론. 아무튼 이게 저기라니까 외계인이 만든 거라니까. 웃기지마. 그런 거 절대 안 나와. 핵융합 배양육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배양육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전에도 보여줬지. 오케이, 모아이 석상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쳐.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설로감, 가장 단단한 화강암. 이걸 자를 수 있는 건 오직 다이아몬드 커팅기뿐. 이걸 이 모양으로 누가 이렇게 반듯하게 대칭형으로 이렇게 잘라냈을까?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구멍들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런 정교한 석조술은 현대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에휴, 똥 만드는 기계답게 생각하는 게 막혀있네. 똥이나 만드세요.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 아니야, 웃기지 마. 아니 저기 존나 완전 외지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후손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저거는. 저게 발견된 게 언젠 줄이나 알고 얘기하냐? 지금 기술로는 만들 수 있겠지. 지금 기술로 만들어봤자 아니 근데 만들 수는 있다. 근데 누가 어떻게 제작을 하고 저걸 무슨 이유로 어떻게 만드냐고. 인간의 생각으론 저게 존재 가치가 없대니까. 그렇지 않아? 저게 존나 높은 곳이야. 저기 해발 몇 미? 야. 볼리비아 해발 3870m야. 이 산 꼭대기에 BC 15000년 만에서 17000년 전에 푸마쿤푸라는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돌들인 거야. 이거 푸마쿤푸에 이게 어? 이걸 누가 만드냐고. 어떤 인간이
존재 가치가 없고 인간이 만들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건 네 배양이야. 배양육, 그래 배양육 보자. 배양육, 배양육은 좀 특이하긴 해. 어, 지구 온난화를 잡기 위해서 배양육.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소고기가 가장 많아. 어, 이게 자동차가 내뿜는 그런 매연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얘네들이 훨씬 많아. 소, 돼지, 닭. 그래서 비건들이 설치는 거일 수도 있고. 미래에 먹게 될 고기가 바로 이 배양육이라는 거. 배양육. 육류 소비가 너무나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안식품으로 곤충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대체육, 배양육, 세포농업, 배양육. 크, 고기가 자라는 거야. 세균 배양용 패트리 접시. 그러니까 동물한테서 근육 줄기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그 세포를 집어넣으면은 고기 조직이 조금씩 자라는 거래. 근데 딱 저 정도 수준이야. 저거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고 봐. 그러니까 완전 혁신을 깨 부셔버리는 그런 정말 그런 과학기술이 나올 순 없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전기차 뭐 한 번 충전에 그냥 400km밖에 못 간, 400km도 못 가는 차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특이점은 안 와. 이미 인간은 망했어. 안 나와. 인간 망했어. 맞아, 우리 세대가 끝이야. 여기서 뭐 더 이상 대단히 발전되는 그런 과학기술은 안 나올 거야. 왜 자꾸 망했다고 얘기하냐고?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할 만큼 발전해서 여기서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 더디잖아. 어?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게 별로 없대니까. 끽해야 하늘 나는 자동차일 텐데.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란다. 응? 근데 어떻게 나오겠냐고. 전세계 공동작업으로 인공태양 만들었자는 구동시간 늘리는 작업만 남았다. 그거 있으면 이제 원전 필요 없음. 인공태양 웃기고 있네.
탈모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이 실패했어. 신이 되신다면 얼른 이색 시켜주세요. 어차피 이 시간에 코스 방송 보는 거 보면 제 인생 지음망에서 우리 대부분은 우주도 못 가고 그냥 지구에서 죽어. 과학 막혀있네. 진짜 그럼 과학기술 투자를 왜 한 기업들이 투자를 왜 하냐. 네 머리카락이 발전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탈모 치료제가 나오면은 전 세계 탈모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걸 가져다 줄 텐데 이게 돈도 엄청 짭짤할 텐데. 인공태양 이미 만들었다니까. 왜 비웃음 신문 좀 봐라. 결국 자기 탈모 못 고쳐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지. 지금 MZ세대 보면 100년 뒤 MZ세대는 뿅 마려울 듯. 어? 그게 왜 반토막이 났을까요? 외계인이 신호 보낸 거 아닐까요? 응, 외계인 그만 발설하라. 머리카락 그만 발설하라는 거겠네. 네. 별로 힘 안 줬는데. 하긴 하지. 현대 기술력으론 진해의 5%밖에 알지 못하니. 야, 별로 힘 안 줬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뭐야? 형님 정수리 모공은 미래가 없겠지만 혹시 압니까? 과학이 갑자기 몇 단계 올라갈지. 진짜 누가 나 감시하나? 그만 얘기해야겠다. 어, 진짜 그만 얘기해야겠다. 하늘라는 자동차 이미 있어.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있어. 인공태양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야. 똥 만드는 건 코트가 최고야. 맞아? 별로 힘 안 줬는데 부러졌다. 그동안 머리에서 띵띵대면서 잘 버틴 거지. 그만해. 아니 뭐야 비용신아. 그냥 대도인 거야. 아니 옛날 유적지 보면 외계인 이해준 거. 머리 감으셨나요? 지금 외계인이 보면 우린 그냥 시몬키일 뿐이야. 마지막 경고입니다. 머리띠를 추모하며 리멤버 77. 머리 커서 부럽다. 머리띠도 부서뜨려보고 부럽다 정말. 머리띠 잊지 않겠습니다. 코트님 방송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약발방 그립 사랑해요. 머리띠가 부러진 건 돼지 외계인이네. 나 뽕따 하나 줘. 뽕따 하나 없습니다. 그럼 뭐 있어? 아이스크림 몇 개 없더라고요. 형 몇 개나 드셨어요? 운동을.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다. 드릴게요. 그래. 이거 맛있어요.
상콤하니 맛있습니다. 대탈났다고 시기만 해봐 이 시발.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에라인 나태한 돼지련. 꼭다리 드시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고기 배양한데. 아니 나한테 고기 배양한대. 쭈쭈바? 젤루셔 존나 맛있네. 안에 무슨 조그만 젤리 같은 건데 이게 개맛있네. 옛날에 텔레토비 아이스크림 맛있었는데. 자꾸 나한테 잼 넣지. 5시 이제 넣으면 어? 벌써 5시다 이런다. 이제 봐라 얘들아, 봐라 봐라 코트가 어떻게 방송한지 봐라. 병신. 좋다. 미친 27도야. 와 26도, 이제 26도. 미쳤다 미쳤어. 지금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을 때야. 26도. 이제 오전 9시만 돼도 28도 찍고. 와 오후 1시부터 30도. 미쳤다. 26도에서 32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지금 인천의 온도는.
이 너무 너무 적어. 이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한 22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 시원하지. 반팔이라도 갈 텐데. 저녁 10시에 보니까는 28도더라고. 28도도 개더운 거야. 응. 호텔 너무 귀엽다. 2018년도에 굉장히 더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트특 방송 끝나면 코토콘 계집들 모아서 술 마심? 에? 뭔 술? 말가짱이라고 써. 아우. 18년 겨울인가? 19년 겨울도 존나 추웠는데. 난 겨울이 좋아. 겨울이 아싸리 낫지. 겨울이 진짜 좋아. 겨울이 그립다. 화장품이 얼고 샴푸까지 언다고? 대체 어떤 환경에 살고 있길래? 난 겨울에는 바이크 탔어. 땅만 안 얼었으면은 잘 타고 다녔어. 겨울에 바이크 타던 시절에 좋았지. 재밌었어. 그때 겨울 잘 보면 개웃긴 거 많아서. 땅만 안 얼면은 잘 다녀. 겨울에 바이크 타는 거. 여름엔 더워서 못 타 죽어도. 맞아. 형 왜 이렇게 오늘 가증스럽지? 왜 우리 시청자들은 나한테 지랄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발놈들이. 아 계속 시비 걸어. 병신들이 무한 시비 걸어. 무한 시비를. 새벽 몇 시인데?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이 미치광이 새끼들. 응? 왜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걸어? 왜 이렇게 자꾸 잼 날리냐? 딜도 안 박히는데. 응? 왜 까불어? 응? 호텔형 블랙아이스 조심해. 겨울에 오토바이는 진짜 위험하더라. 맞아. 형, 난 한강 쪽에 땀 안 차? 병신. 병신 새끼. 아까 20대 남들 불만 많다며. 근데 형도 20대 때 불만 전혀게 많았잖아. 오 형 제발 이제야 알았다. 형 안경이 좀 비호감이네. 나 20대 때는 그렇게 불만 안 많았어. 그나마 괜찮았어. 나 20대 때는 그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라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었다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어. 죽을 것 같이 힘들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 나 20대 때는. 그땐 내가 좌파가 아니었다고? 지금 내가 좌파야? 나는 현 정권 따라가. 현 정권이 여당이다.
다음 정권이 야당이다. 그때그때 정권 옮겨 다니는 거야. 이렇게. 박쥐 같은 새끼라 그러는데. 아니, 그럼 정권 잡은 야당, 그 정권 잡은 당 따라가야지.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해봐야 뭐가 달라지는데. 아, 탄핵이라는 게 있구나. 대통령도 근데 존나 선 넘으면 탄핵해야지. 탄핵시켜야 돼. 선 넘으면은. 그 나는 좀 민주당 싫어. 씨발람들. 맞아, 별풍선 한도 조정하고 왜 그래? 왜 우리 방송하는 산업을 망쳐놓는 거야? 씹새끼들이, 지들은 뭘 잘한다고. 뭐 툭하면은 맨날 제한 걸고 맨날 무슨 어? 맨날 규제했던 것 같아. 생전 보니까 외국인이 개 많이 보던데 방탄 거 하나 하면 조회수 100만 각 아니야? 나는 방탄이, 그러니까 뭐랄까, 좀 유명한 걸로 유명한 것 같아. 난 방탄 노래 사실 뭐 미디어를 통해서나 접해봤지 내 방송에서 이렇게 틀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어. 유명한 걸로 유명한 그룹? 그런 느낌?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아? 방탄? 원탑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방탄 노래보다 Yeah, fucking tomboy 그게 더 많이 나오던데. 고수 전나사는 국수문 씨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폐지 주워서 후원합니다. 아, 고맙다. 빅뱅 vs 방탄? 빅뱅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활동을 잘 안 하는구나, 방탄 자체가.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외국에서 인기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럼 한국에서 빅뱅이 넘사지. 인정.